안녕하세요. 오늘 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저는 지금 예술의 전당 로즈 와일리 전시에 왔습니다. 로즈 와일리는 영국 작가, 86세에 늦게 이렇게 미술계에 뛰어들었지만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작가이죠. 로즈 와일리는 작업자로 가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작가이다. 보통의 시간. 다이어리 오브 띵스라는 그녀만의 기억 저장 소설을 읽고 그림 곳곳에 활용한다. 로즈 와일리의 드로잉 작품입니다. 로즈 와일리 작품은 자유분방하고 꾸밈이 없고 우리에게 편한 그림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삶의 모습을 기록해 나가고 있죠.
지금 그 연작네요. 레드, 그린, 스윙, 그린. 저쪽도 천정에서도 그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티로드 오고 시나운티 이 섹션은 필립 노트, 로즈 와일드가 영화에서 영감받아 완성한 작품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 이 오른쪽에는 우리가 보는 서커스 여기는 당시 어떤 독일의 나치 이미지가 루즈와일드의 입체 작품인데요. 찬스의 머리. 벤치에 앉은 여인. 로즈 와일드는 늦게 그림을 시작을 했지만 그 그림이 꼭 어려워야 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에게 편하게 자기 본인의 일상생활과 삶의 모습을 작품으로 담아내고 있는 작가입니다.
여기는 영감의 아카이브, 역사 속 이야기입니다. 이건 작가의 아트리에 권순영 작가의 작품으로 제안한 로즈와인의 아틀리에. 작가의 아트리에를 지금 재현해 놓고 있습니다. 두 사람, 두 사이는 하나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형태에서도 굉장히 자유분방하죠? 우리 일상의 모습들을 그림과 글과 텍스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아름다움, 로즈와일드에게 영감을 준 생명들. 코끼리 파인애플 이 그림이 많이 소개됐죠? 손흥민 축구선수.
꼴을 넣고 좋아하는 모습이죠. 나는 숫자 중에서 마치 구부린 무릎처럼 생긴 7을 좋아해요. 손흥민 선수는 왜 숫자 7 등번호로 선택했나요? 많은 사람의 숫자 7은 행운을 의미한다고 여기죠. 토트넘 유니폼의 사람들은 블루카살라를 좋아해요. 첼시처럼 강렬하지도 맨시티처럼 연하지도 않은 데프트 블루잖아요. 하얀색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손흥민. 축구를 사랑한 그녀, 그리고 손흥민. 토트넘의 팬인 로즈와일드가 그린 액티비한 순간들. 소녀, 소녀를 만나다. 소녀의 다양한 모습, 그리고 그녀의 자화상. 소녀의 자화상. 로즈 와일드 86세 화가. 우리 86세는 물리적인 나이죠. 끊임없이 지금도 창작에 열중하는 로즈 와일드를 만나보도록 하죠. 코로나19에 우리가 너무 지금 이렇게 전시들이 셧다운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예술의 전당 1층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는 로즈 와일리 전시. 이게 메인에 많이 새겨졌던 작품이죠. 나는 나이보다 내 그림으로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나이를 떠난 이런 로즈 와일리의 작품으로 승부를 걸겠다. 이상 예술의 전당 1층 한가람 미술관에서 김달진이 전해드렸습니다. 이 전시 보시지 못한 분들 오셔서 로즈 와일리를 만나보도록 하세요. 강추합니다.